스테로이드를 와. 아, 오늘은 여자 아이돌 그룹 아 집을 최초 공개할 텐데요. 그녀의 집을 공개해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왔어 나를 찾아와. 내게서 달라진 말과 I say 오늘 멈춰버린 시간 Let me down Make it figure out. 아, 혜린 씨. 잠시만요. 지금 2021년 맞죠? 네. 어. 맞나요? 맞나? 아니, 지금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이건 저희 아버지가 사 주신 흙입니다.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사 주신 거예요? 제가 핑크색을 좋아해서. 아니, 핑크색. 핑크가 아닌데. 아, 잘 보면 핑크가 여기 나와 있어. 어. 한 6년 됐나? 어. 아무래도 난 울어야겠어. 여보, 아버님께 보일러 놔줘야겠어. 보일러는 경동. 그 샤워 가운은 또 이케아 거를. 어, 어떻게 하셨어요? 써 있나? 아, 보면 알죠. 진짜요? 예. 저도 이제 뭐 이케아 같은데 구경 가니까. 네. 어때? 옥탑방 느낌 나죠? 괜찮은데요? 여성 혼자 자는 침대인데 한 네 명까지 잘 수 있어요. 비계가 왜 두 개죠? 비계요? 네. 어, 남자는 제가 최초인 거죠, 이삿짐 센터. 아, 그렇죠. 거짓말을 평소에 좀 아니 평소에 좀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전 거짓말 즐겨하지 않습니다. 어. 전 거짓말 즐겨하지 않습니다. 어. 그 아이돌은 언제 데뷔를 하신 거예요? 저 2015년에. 그럼 연습생 생활을 한 얼마 정도 하시고? 저는 거의 한 반년? 반년? 네. 어, 연습생 생활을 반년밖에 안 했다고? 그 전에 준비를 했었어가지고. 아, 학원 같은데, 아이돌 네. 학원 같은 데서 혹시 어떤 학원 다녔는지? 학원이야, 저는 혼자 보고 있어요, 영상. 아, 유튜브 보고 혼자 연습하고. 네. 우상이 누구였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그때는 어, 너무 많네. 어. 하나 선배님? 어. 현아? 네. 곽현아 씨 말하는 거죠? 개그우먼 곽현아 씨. 어. 네, 네. 전망 좋은 집이에요. 어. 오, 봤네. 전망 좋은. 아, 봤어 그거? 오, 그런 거 다 보는구나. 아, 웃겨. 어. 여기 바로 그 집입니다. 전망 좋은. 전망이 안 좋은데 지금. 5년 조금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어. 어, 저희 팀은 그대로 있었는데 계약 기간이 점점 끝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대표님은 뭐 더 할 생각이 있으셨어요. 뭐 좀 서로 힘들었죠. 그래가지고 네.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차례대로 그냥 계약 끝나는. 아, 제가 많이 힘 뭐 다 힘드시겠지만 뭐. 힘들었던 게 좀 많아가지고 가수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방송은? 방송은 하고 싶죠. 아, 진짜로? 네, 그래서 계약 끝나고 나서 오디션 뭐 단역 배우 오디션 보러 다니고 뭐 촬영도 몇 개 하고 그랬어요. 아니 방송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바로 방송할 방법이 한 가지가 딱 있어. 뭔데요? 미키 강수랑 결혼을 하면 바로 1호가 될 순 없어. 그 다음 만약에 아기가 있다 그러면 슈퍼맨이 돌아왔다. 네. 슈퍼맨이 절로 돌아갔다. 아, 삥 돌아갔다. 네, 어, 돌아갔다. 그렇게까지 해서는 방송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 보네. 그거는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럼 팔려. 네. 아, 그 정도예요. 방송을 위해서 팔려. 아, 야, 알겠습니다. 무슨 마음인지 다 알겠어요. 남자친구는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에이, 남친구 없죠. 어, 언제 헤어졌어요? 언제 헤어졌냐고요? 네. 어젯밤에 갑자기 헤어졌다 그러는 거 아니겠죠? 언제 헤어졌더라? 아이, 또 머리 굴리는 소리 지금 다.
아니 머리 굴리는 소리 다 들어가는데 지금. 아, 저 헤어진 지 헤어진. 안 헤어졌구나. 아 제가 과연으로 1년 반? 1년 반. 네, 1년 몇 개월? 전에 네. 남자친구가 있었어. 그때 헤어졌어요. 한 1년 반 동안은 뭐 남자친구를 만난 적이 없네. 남자를 만난 적이 썸을 탄 적도 없고. 썸? 아니 지금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지금 다 들려요. 썸을 탄다. 아 아니 지금 만약에 네. 나는 사귀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혜린 씨가 얘기 안 했다고 생각하는 솔직히 뭐 남성분이 있으시면 만났는데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오. 돈 빌려서 안 갚았어요? 아니요 빌리진 않았는데 돈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오. 왜냐면 저도 연습은 아니지만 뜨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분도 뜨지 않아서 둘 다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떴어요? 제가 뜨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좀 여유가 좀 있는데 금전적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약이 있는데 네. 저기 혹시 졸피뎀인가요? 아니면 혹시 무슨 약이죠 지금? 아, 이 약이 아까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건데 예. 제가 올해 1월 달에 병원으로 검사를 갔어요. 이명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명이요? 네. 이명.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 네네네. 어떤 그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이명이라는 게 어떤 소리가?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이랬었어요. 휴대폰 울리는 소리는 아니죠? 아니 이거 아니고요. 아니면은 네. 실수로 술 먹고 카페에 그 진동기를 네. 집에 가져와가지고. 아 전혀 아니에요. 아니고. 네, 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갔는데 그래서 이제 CT를 찍으려고 기다리고 조영제를 이렇게 꽂아놨어요. 근데 네. 제가 긴장을 했나봐요. 그 꽂아있는 주사를 보고 너무 놀래서 쓰러졌어요. 아 기절을 절도를 했다라는 네. 거죠? 네. 아 진짜로? 네네네. 그래서? 그래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여기가 이쪽이 지금 깨져있는 상태예요. 골절이라는 거예요? 두개골이 네. 골절됐다고요? 골절되고 뇌출혈까지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와 대박이다. 아니 근데 이제 뭐 네. 썸네일에 네. 저 아이돌 그룹 두개골 골절됐어 이러면 사람들이 춤을 추다가 아니면은 네. 기획사 사장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런 폭력에 네. 의해서 이렇게 상상하고 들어올 수 있는데 네. 전혀 다른 반전에 두개골이 골절이 됐네요. 그쵸. 아 진짜 골절이 됐어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걸어다니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죠? 아 뇌에 있는 출혈은 다 사라지고 없어서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뭐 여기에 뭐 철심을 박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그러면 다행히 수술까지는 안 가가지고. 아. 네. 그 골절은 이제 고시점 붙는데요. 근데 좀 오래 걸리는데요. 아 뼈가 이제 갈비뼈 같이 이렇게 네, 부러지면은 맞아요. 깁스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뜨면 알아서 붙는데 그런 것처럼. 맞아요. 야 참 이렇게 좀 움직이거나 이러면 안 되겠네요. 제대로. 막 격렬한? 예. 격렬한 막 춤 같은 거는 아직 안 될 것 같고. 만약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격렬하게 키스를 하면서 고개를 돌리거나 이러면 안 되겠네요. 고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아픈 머리가 아픈 거예요, 뭐지? 각오는 하고 왔습니다. 어떤 각오를요? 아니 제가. 아, 그 모니터를 해봤는데 미키형수 TV를 네, 네 드립을 계속 치시더라고요. 어떤 드립이 혹시 생각나세요? 아 이거 생각나요. 집에 이렇게 물이 많으시네. 이렇게 물이 많네요 보니까. 아 우리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뭐에 터졌는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제발. 아니 뭐에 터졌는지만. 물이 많다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 집에 지금 여기도 그렇고 지금. 맞습니다. 아니 지금 물이 많잖아요. 제가 없는 얘기 지어낸 것도 아니고. 웃음이 났는데.
아, 물이 많으시네. 저희 집은 정수기입니다. 어, 아니, 물이 풍부하시네, 그러면. 정수기가 있을 때. 어, 네. 다행히도, 뭐, 큰 문제 없어서 골절됐다 그러면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문제가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괜찮네요. 어, 네.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이렇게 피가 멈춰서 하루 만에, 수술까지는 안 가게 되고 의사선생님이 하루만 더 지켜보자고 하셔가지고 안 그랬으면 진짜 수술해서 지금 이 머리가 없고 아직도 누워있을 거예요. 아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네, 끔찍해. 이게 다 그 병원 자료거든요. 잠깐만요 스테로이드를 와 벌크업이 좀 된 것 같아요. 근육이 생긴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좀 허벅지가 두꺼워진 것 같기도 하고. 와, 아니 내가 처방 받고 싶다. 아 진짜로. 좋아져요? 아니 남자들은 이런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면 몸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특히나 저는 그 자연적으로 내추럴로 몸무게가 100kg 넘게 나가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네. 스테로이드 같은 거 하면은 120kg의 근육질 더 드웨인 존슨인가? 알아요? 더 락. 그 다음에, 그러면, 분노의 질주. 빈 디젤. 네. 그런 분처럼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아, 더 크게? 예. 네. 근데 지금은 그냥 디젤 차만 타고 있습니다. 아니면, 연남 갱스타. 네. 예, 그. 여자 멤버요? 예, 가끔 보면은 뭐, 마이티 마우스나 보면은 이렇게 여자분 한 분 노래 부르는 사람 있고, 아. 랩 두 명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들어와서 노래 부르는 네. 것도 아 좋네요. 재능 기부로 해가지고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네 좋아요. 자 앞으로 뭐 유튜브든 뭐 네. 뭐든 뭐 연기면 연기 그 다음에 뭐 다른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미키향수 TV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이거 한 번만 해줘. 아 그거 예은이가 하는 거 봤거든요. 어. 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따라해도 돼요? 어. 우리 장준 미키광주 구독과 좋아요 예은이 같아요? 아니 그렇게는 그거 예은이 아니지. 안녕하세요 미키삼촌 조카 예예예 예은이에요. 어 미키삼촌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이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미키삼촌 조카 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